안녕하세요. 하이원 리조트 소속 김지원투 프로입니다. 저는 하이원 CC에 연습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 일정은 아침에 가볍게 샷 연습과 퍼터 연습,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라운딩 할 계획입니다. 그린아시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하루 연습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같이 함께 가보시죠. 하이원 CC 내에 있는 연습장에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아이언 샷을 주로 연습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인데요. 펠리스 호텔 안에 있는 하이랜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여기가 짬뽕 맛집이라는데 무엇을 먹을지 가봅시다. 저는 하이랜드 레스토랑에서 짬뽕이 맛집이지만 몸에 좋은 전복 된장찌개를 시켜서 먹겠습니다. 하이랜드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정갈하게 1인분씩 이렇게 반찬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생도 있고 이런 전복이 하나가 보이네요. 이렇게 전복도 들어가 있고 먹기 좋은 크기의 전복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복 된장찌개지만 이렇게 왕새우도 들어갔답니다. 하이랜드 된장찌개는요, 우선 흐물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된장찌개에 비해 좀 국물도 깔끔하고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오후는 다시 좀 숏게임 연습과 라운드를 할 계획이에요.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오후 스케줄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이 홀은 하이원 CC 내에 있는 제일 높은 홀 1번 홀입니다. 여기 특히 이 홀에 대해서는 하이원 CC 내의 시그니처 홀로 굉장히 멋진 홀입니다. 저가 여기가 약간 소리 나가지고 그 소리 나게 하려고 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치다 한 번 소리 나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나가네. 하이원 CC가 다른 곳에 비해 좋은 장점? 날씨도 너무 시원하면서 좋고요. 저희가 집에 있으면 라운드 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여기서는 라운드 제공도 해주고 또 맛있는 밥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좀 제가 작년에 좀 부상으로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좀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제가 이제 투어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성적에 집착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젠 투어 10년 차도 됐으니까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좀 투어에 임하고 싶어요. 우선 저는 이제 투어에서 생각보다 이제 연차가 되다 보니까 좀 휴식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려고 해요. 충분히 휴식도 하고 연습할 때는 집중을 하면서 좀 길지 않게 하는 편이에요. 휴식 때 뭐 어떤 게 제일 즐거워? 자연과 함께하니까 좋죠. 우선 세컨샷 위치에 왔는데요. 다행히 오른쪽 벙커에는 빠지지 않아서 지금 결과에는 만족을 합니다. 좀 그린도 좀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린 중간에 떨어뜨려서 좀 핀에 붙는 방향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홀은 팔을 목표로 플레이를 했는데 세 번 만에 홀아웃이 돼서
우선 너무 기분이 좋고요. 티샷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른쪽 가서 조금은 안 좋았지만 세컨샷을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완벽히 돼서 버디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저와 함께한 하루 즐거우셨나요? 하이원 CC로 즐거운 라운드 하러 오세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 눌러주세요.